배우 허치 씨를 모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야, 이 노래를 실제로 나 들을 줄이야. 가운데 오시고, 자, 네.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펀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사실 뭐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무조건. 아, 네. 그죠? 근데 이제, 아, 노래 너무 유명한데, 네. 방송 활동 사실 네, 많이 맞아요. 안 하시다 보니까. 그죠? 약간 어색한 반응이 조금 네.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 네. 얼굴을 잘 모르셔가지고 네네네. 저희 사이에서 계속 서 있었거든요. 진짜 예. 네, 모르시더라고요. 도깨비 같은 분이에요. 그니까 그래서 예. 목도리를 네. 이렇게 여기서 혹시 저는 당연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제작진 여러분들이 목도리를 꼭 해달라고 해서 네네. 제가 목도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. 하면서도 아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전에도 한번 고르 이렇게 하다가 한두 명이 크게 누구다 외쳐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보안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네. 혹시 그 굉장히 스위트한 짓일 수 있는데 한번 만지시죠. 예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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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팬인. 여름에 여름에다 겨울에 핫팩입니다. 네 예. 너무 팬이에요. 만지시고 예예예. 예. 조수봉. 예? 조수봉이. 아, 코비코비. 네. 아, 반갑습니다, 펀치야. 예, 좋습니다. 예, 다시 해야겠네. 네, 너무 좋아했어요,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아, 고맙습니다. 저도 뭐, 펀치 씨 노래. 사실 처음 뵙겠지, 처음 뵙지만, 네, 네. 얼굴 사실 생소하죠? 네. 딩고에 나온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요? 예, 예. 그때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해주셨잖아요. 맞아요, 감사하게도. 오늘도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이 곡이, Stay With Me. 아, 그리고 사실 펀치 씨가 진짜, 유명한 OST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습니다. 여러분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OST 여왕 백지영 린을 잇는 OST의 공주인데 자 뭐 사실 본인 입으로 한번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. 이 노래 4곡이다 하면서 조금씩 찔끔찔끔씩 네, 조금만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. 일단 네. 태양의 후예라는 아 예예 예. 작곡이 있으니까 노래부터 가져갈게요. 아, 네. 예. 태양의 후예라는 네. 드라마의 내 OST였던 네. 에브리타임이라는 곡도 있고 와. 또 달의 연인 도봉경심 드라마의 네. Say Yes 네. 그리고 호텔 델루나의 Done For Me 대단합니다. 예. 또 동백꽃 필 무렵의 그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본인 노래 불러서 드라마가 잘 되는 거예요?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다 대박 드라마 아닙니까? 아닙니까 그죠? 맞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곡 중에 네. 조금만. 예. 아. 네, 오늘 혹시 풀로 안 불러주실 거면. 네. 조금만 한번 불러주시면. 후에 오셨어요. 예, 예, 예. 네. Oh, every time I see you. 그대 눈을 볼 때면. 자꾸 가슴이 또 설레요. 내 운명이죠. 세상 끝이라도. 지켜주고 싶은 앞에 여학생이 벌떡 놀래잖아. 네. 에브리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잖아. 그럼 엄청 재밌게 만나. 놀랬죠? 엄청 놀래더라고. 아 그거 왜 따로 잡고 싶은데 혹시 잡았어요? 못 잡았어. 따로 한번 해줘 이따가. 이거만 너무 크게 놀래가지고. 그리고 또 예. 또 이제 예. 그 달의 연인이란 드라마의 OST였던 예. Say Yes. 네. 네 눈 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,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아 대단합니다. 드라마도 생각나고 아니 지금 자랑 좀 한번 할게요. 놀라운 게 지금 불러주신 곡이죠. 처음에 불러주신 곡과 지금 잠깐 불러주신 두 곡이 유튜브 OST 누적 조회수가 1, 2, 3위에요. 1, 2, 3위를 불러준 거야. 그러니까 1위가 도깨비 OST 오프닝에 불러주신 Stay With Me 이게 이제 4억 6천억 4억 6천 뷰예요. 그죠? 와 그리고 달의 연인 보보신경녀 OST Say Yes가 2억 5천 그리고 3위가 태양의 후예 OST 에브리타임이 2억 3천 와 대단합니다. 이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? OST 고르는 기준 주는 걸 다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래도 네, 그렇진 않은데 예. 일단 노래가 먼저 제일 우선 좋아야 되는 것 같고 네네네. 그 다음에는 뭔가 드라마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주연 배우도 약간 좀 생각도 합니까?
일단 누군지는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. 그래, 궁금하니까. 궁금하잖아요. 내 노래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니까. 그럼요. 좋습니다. 아니 그 펀치 씨가 OST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노래가 있으니까 신곡을 내셨어요. 네, 맞아요. 어떤 노래입니까? 얼마 전에 제가 12월에 네. 나왔던 오늘 같은 날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한번 추울 때 집에 노래 한번 계속 불러야 되거든요. 그렇죠? 네. 네. 잡고 가실래요? 아니요. 안 좋습니까? 마이크 차가워가지고. 아, 아닙니다. 좋습니다. 자, 우리 펀치 씨의 신곡입니다. 1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오늘 같은 날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